보고 분노하고 이런 것을 보고 고치지 않을 생각이면 그건 사람이 아닌 거죠. 짐승인 거죠. 예. 근데 이걸 덮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사법, 이 소위 검경,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서 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양반이 진성준 씨죠. 예. 1967년생입니다. 전북 전주생입니다. 뭐 요즘엔 다 보면 출제하는 사람 전라도 출신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전북대학 법대를 졸업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수석부대표입니다. 원내 수석부대표. 국민의힘은 검찰개혁 여야 합의를 존중하십시오. 검찰개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예. 박병석 의작 중재하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이루어 각 당의 의원총회 인준까지 받은 검찰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국민의힘이 스스로 파기한다면 향후 국정운영에 극한 대립을 유도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이제 진성준 원내 수석부대표입니다. 원내대표 간에 합의하고 예정한 대로 오늘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총대를 매겠죠. 강서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작한 겁니다. 김태우 후보하고 붙었습니다. 12.13%가 나온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하고 당일투표 득표율이. 예. 엄청나게 큰 숫자죠. 공정선거인 경우 평균 1에서 3% 이내다. 김태우 후보는 마이너스 21.27%입니다. 두 개 합치면 종 조작률이 23.40%입니다. 엄청난 조작질을 한 거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전부가 다 뭡니까? 부정선거로 당선된 거고 지금 저 금수완박법안을 강행하는데 총대를 메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뭡니까? 부정선거로 당선된 거란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런 짓을. 과장이 하나도 아닙니다.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거. 예. 강서구 을에는 동수가 7개고 투표소가 60개가 있습니다. 모든 60개 투표소에서 다 사전투표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미친 결과가 나온 거죠. 진성준 후보가 승리할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0.5. 0.5를 60개 곱한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검정색 안에 박스 60대 제로란 것은 우리는 부정선거를 확실히 했습니다. 이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진성준 씨는 다 부정선거를 해서 당선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김태우 후보가 미래통합당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진성준 후보가 109.8표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도 비슷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억수로 많이 얻습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1.7배인 176.9표, 우편투표는 관외 사전투표는 189.8표, 1.9배 정도를 얻었습니다. 2배 정도를 얻은 겁니다. 당일투표와 관내투표가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다 이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조작을 얼마 했는지 계산해 보니까 교차투표수가 11,473표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수정을 해줬습니다. 진성준이 부정선거로 얻은 표에서 빼주고 김태우가 부정선거로 빼앗긴 표를 더해주니까 오히려 김태우가 이길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6만 1000표 대 진성준이 5만 5000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추정치입니다. 확정치가 아니고 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확정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완전히 조작질한 겁니다. 완전히. 네. 모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조작질한 겁니다. 네. 아마도 강서구 을을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이런 그림이 나올 겁니다. 이것은 그림은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강서구의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정상적인 값은 어떻습니까? 제로를 중심으로 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두 후보가 빨간색 푸른색 빨간색 푸른색 이렇게 이 중심을 예,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배치가 돼야 되는 거죠. 0값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플러스 10%를 딱 올려놓고 윤석열 후보는
마이너스 10% 다 올려놨습니다. 사전투표를 조작을 했으니까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니까 이재명은 항상 플러스 10쪽을 가 있는 겁니다. 윤석열은 항상 사전투표를 조작해 놓으니까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게 이 그래프 하나만 딱 보더라도 뭡니까? 조작이다는 거죠. 대통령 선거를 이렇게 치렀고 2020년 총선을 이렇게 치렀고 또 뭐죠? 예, 2018년 지방선거를 이렇게 치렀고 2017년 문 대통령 당선됐던 5구 대선을 이렇게 치른 겁니다. 모두 다 이렇게 조작질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부정선거가 발각되는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예, 지금 검수완박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기 위해서 혜란이 지금 돼 있는 겁니다. 이 짓들 한 겁니다. 예. 이렇게 조작을 엄청나게 한 겁니다. 엄청나게. 예. 우상호 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386은 거의 뭐 대부격이죠. 예. 1962년생 연세대학교 학생회장 출신 4선 3구 대선 민주당 총괄선택대책본부장 예. 가장 맞이죠. 송영길 전당대표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다 조작을 해가지고 당선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 우상호가 12.19%나 나온 겁니다. 미래통합당 이성은 후보가 마이너스 11.63%가 나옵니다. 두 개 합치면 어떻습니까? 23.82%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예.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예, 권력을 도둑질한 겁니다. 권력을 도둑질해가지고 국회를 장악하고 1년 사이에 80%가 민주당이 주도한 입법이 80%를 차지합니다. 위헌 입법 가운데. 그렇게 해서 나라를 해먹은 겁니다. 예? 서울의 구청장을 25개 가운데 24개를 하고 전라도 출신들이 20명 이상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를 그야말로 헤쳐먹은 겁니다. 예? 이런데도 다들 입을 다물고 그냥 웃는 겁니다. 부정선거 없었다고. 하태경이 어이 부정선거 없었냐? 이준석이 어이 부정선거 없었냐? 내가 묻고 싶지 않은 이유, 묻고 싶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짐승도 아니고 인간인데 당신들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야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서울시 기초단체장들이 다 서초구 빼고 다 해먹은 겁니다. 2018년. 이게 다 전라도 출신들입니다. 전라도 출신들 다 해먹은 겁니다. 예? 전라도 출신들 20명입니다. 아마도 20명 가운데서도 처가치까지 합치게 되면 20명 훨씬 많을 겁니다. 그래 서울특별시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이게 호남특별시고 전라도특별시지. 예?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런 짓을 해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해먹은 겁니다. 더 해먹겠다고 이런 부정을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부정이 잘못돼가지고 그냥 사건이 터진 거죠. 이렇게 해먹은 겁니다. 예? 다 전라도 출신입니다. 곡성, 순천, 뭐 정읍, 담양, 나주, 장성, 여수, 곡성, 순천, 담양, 장흥, 완도, 광진, 순천, 정읍, 청송, 고창, 예? 광주 이렇게들 해먹은 겁니다. 응? 이렇게들 해먹고 앞으로 계속 해먹겠다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국민들 웃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너희들은 돼지가에 속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부정하면 다 해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예. 이렇게 이러면 한 겁니다. 지금 원내대표 해가지고 여러분들 밀어붙이는 박홍근이라는 사람, 이 사람 또 부정선거 다 했죠. 예. 부정선거 다 한 겁니다. 예. 부정선거. 전남 고흥 출신이네, 또. 고흥 출신. 송영기도 고흥 출신. 예. 전라도 그냥 만세입니다. 전라도 만세! 예. 전라도 아니면 출세할 수 없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예.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조작했는지 한번 봅시다. 중랑을입니다. 박홍근이 11.15%를 만들어낸 겁니다. 완전 조작을 한 거죠. 사전투표 득표율하고 당일투표 득표율이 비슷해야 되는데 사전투표 한 10% 정도, 10한 5% 정도, 12.5% 정도 밀어줬으니까 11.15%가 일어난 겁니다. 전국 평균이 12.15%를 밀어줬으니까. 윤상일은 뭡니까? 사전투표 득표율의 12.25%를 빼앗은 거죠. 마이너스 10.70%입니다.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검수완박법을 총지휘하고 있는 인물이 박홍근입니다. 전남 고흥 출신 1969년생 민주당 원내대표 부정선거가 당선된 겁니다.
22.85%를 85%를 사전투표 참가자 수 22.85%를 조작해서 헤쳐먹은 겁니다. 이렇게 헤쳐먹은 겁니다. 그래 국회의원 된 겁니다. 출세해가지고 지금은 민주당 원내대표 돼서 부정성을 덮어야 되니까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박홍근이 딱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사전투표 평균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11.15% 조작하고 관내에서 11.12% 조작하고 우편투표 11.25% 조작하고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예, 권력을 그냥 훔친 겁니다. 예. 어떻게 당신들이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가지고 부정선거를 영원히 덮겠다. 그 목표가 가장 크죠. 예.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당구 의뢰 동수가 8개입니다. 투표소는 55개입니다. 박홍근 후보가 승리할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을 55개 곱한 것이 바로 모든 그냥 사전투표소에서 다 승리한 겁니다. 55개 투표소에서 모두 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다 승리한 겁니다. 단 한 곳도 윤상일 후보가 못 이긴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예. 55개에서 다 뭡니까? 윤석열은 마이너스가 나오고 이재명이 플러스 나왔던 것처럼 똑같은 그래프가 이러면 그대로 나올 겁니다. 이렇게 조작질을 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질을. 네. 중랑구에서 당일 투표에서는 미래통합당 후보가 100표를 얻는 동안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30표를 얻었는데 사전투표에서는 모두 다 상대방이 100표를 얻을 때 204표, 228표를 얻을 정도로 관내 사전투표 당일투표에서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부정이라는 거죠. 교차투표소를 계산해 보니까 12,185표인데 그걸 가지고 빼주고 대주고 수정해 주니까 승부는 바뀌지 않습니다. 박홍근 후보가 6만 1천, 윤상일 후보가 5만 9천입니다. 그래도 부정을 엄청나게 한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더불어민주당 후보 전체가 부정선거에 관여가 된 겁니다. 부정선거를 하지 않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후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 수뇌부는 전국의 모든 지역을 전남, 전북, 광주를 제외하고는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4.15 부정선거는 그냥 그 실체가 주장이 아니고 그냥 사실입니다. 사실이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사실이. 거짓이 아니고 그냥 사실이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엄청난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예. 이 부정선거 세력과 타협을 해가지고 예. 여기 어제 보셨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보셨다시피 어제 했던 것이죠. 검수완박의 주역인 민주당 철음해 진짜 국회의원들인가. 예. 여기 나왔던 인물들 가운데 김용국 어제 다 보였죠. 예. 부정선거. 황운하 부정선거. 김용민 부정선거. 최강욱 비례대표 부정선거. 박주민 은평 가빈과 어린제 부정선거. 민행배는 전자님이니까 부정선거 아니겠죠. 광주 지역구니까. 이 사람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 부정선거로 당선됐고 이 사람들이 핵심입니다. 김용국, 황운하, 김용민, 청아궁, 박용민, 민행배. 이 사람들 지금 검수완박 법안,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숨 걸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부정으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이제 지금 뭐 해먹은 겁니다. 다 가짜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최순실 씨 딸인 정유라 씨는 왜 퇴학을 당해야 됩니까? 요즘 생각하면 조국 씨가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렇게 해서 선거도 도둑질 해가지고 다
국회의원 달고 저렇게 5년간 있는데 우리 딸은 왜 그렇게 어렵게 해서 의사가 됐는데 왜 우리 딸은 고려대학교에서 입 퇴학을 돼야 되고 부산대 의전에서 퇴학을 당해야 되지. 요즘에 그 조국 씨 페이스북을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우리 딸만 왜 퇴학시키냐? 응? 우리 딸만 왜 퇴학시키냐고. 응? 우리 딸도 좀 잘못한 게 있지만 누구는 우리 딸보다 훨씬 더 잘못한 게 많네. 이거지 않습니까? 윤호중 씨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금 강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국민 협박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결과는 윤호중, 박주민, 박홍근, 우상호, 철음의 멤버들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4.15 부정선거를 인해 가지고 당선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검찰 수사권이 제대로 작동돼 가지고 부정선거의 실상과 실체가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려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이렇게 무리수를 둬가면서 집권 말기에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와 같은 그 사악한 세력들의 실체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부패와 경제 수사가 중요하니까 공직자 비리하고 선거 수사는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수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논리를 깔고 야반을 들썩 받아들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장 제가 볼 때는 물러나야 됩니다. 그가 협상에 나설 수는 없는 겁니다. 이준석과 권성동이 사전에 알았다면 두 사람 다 동시에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사로운 이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부정선거가 점철되고 부정선거를 덮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검찰 수사권까지 완전히 박탈해가지고 영원히 부정선거를 그냥 은폐하고 영원히 자기들이 갖고 있는 부정선거 엔진을 가동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국의 지역선거관리위원회를 이용해가지고 다시 또 좌파 장기 집권을 꾀한다는 그런 끔찍한 일을 자행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고 그런 계략과 음모와 공작에 넘어가는 원내대표인 1960년의 권성동은 적극 사퇴를 해야 됩니다. 책임을 지는 것이 정치인이고 그가 협상에 다시 나설 수는 없는 겁니다. 대여투쟁에서도 권성동은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 정도의 문제인식을 갖고 있으면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 큰 부담만 줘질 겁니다. 동시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제대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제대로. 표 얻겠다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면은 정권 기반 자체가 나중에 다 송두리째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정도를 그러란 겁니다. 정도를. 옳은 길을 그러란 겁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당신에게 표를 던졌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당신들이 옳은 길을 걷고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서 반헌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투쟁할 수 있고 헌법 가치를 새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족하고 모자랐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우리가 표를 준 겁니다. 정도를 그럽시다. 한번 살다 가는 것이고 정도를 그래야 국민들이 표를 주고 지지를 보내고 마음을 주고 그런 거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또